마라탕 타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탕 마라 마라 탕탕 마라라라라. 한국에서 이렇게 노래도 인기. 최근 몇 년 사이 30개 이상의 브랜드가 생겼을 정도로 인기인 마라탕.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중고등 여학생들의 음식점 이용 금액 3위를 차지, 여고생들의 소울푸드 떡볶이까지 제쳤다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마라탕집 많아. 왜냐면 지금 내가 배달앱을 킬 때마다 느껴. 배달앱을 딱 킬 때 반은 마라탕집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MZ로 불리는 알파 이런 세대 있잖아요. 그냥 마라탕이에요. 맞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라탕. 야, 짜장짬뽕 대신 생각나는 거. 예전에 우리 짜장짬뽕 먹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원래 마라탕의 본고장 중국에서는 마라탕 국물은 먹지 않는 게 국룰입니다. 하지만 국밥의 민족 한국인들은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국밥이 나왔어. 마라탕 국밥. 그래서 원래 저 마라탕 국물은 밥은 안 먹어요. 그래. 근데 우리는 밥을 먹더니 이제 국물을 먹기 시작했죠. 우린 마라탕 먹어야지 뭐. 마라 국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 특, 평범한 거, 무난한 거 못 참지.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더 맛있게 먹는 꿀조합 찾아내서 합치고 섞고 업그레이드해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마라 라면, 마라 부대찌개, 마라 치킨, 마라 찜닭, 마라 맛 과자 등 마라 못 괴롭혀 안달난 사람들처럼 각종 음식과 결합, 응용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 정도야? 아, 마라 찜닭 땡긴다. 마라 부대찌개는 뭐야? 와. 특히 알싸하고 매운 마라와 토마토 소스와 생크림을 섞은 로제를 결합한 마라 로제 소스까지 개발해 찜닭, 떡볶이 등에 응용하며 퓨전 K푸드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마라도 좋아하고 로제도 좋아하니까 합쳐버렸구만. 합쳤죠. 와, 진짜 맛있으면 섞어봅니다, 일단. 예. 섞어보고 어떤가 보는 거죠. 어떻게든 변형시키고야 마는 우리의 근성. 그렇죠. 심지어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형한 한국 브랜드 S마라탕은 미국까지 진출. 하루 매출 1,000만 원 돌파.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서 자리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게 뭐야.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영문 표기를 MARA로 한 것도 대단하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중국은 마라잖아요. MALA란 말이에요, 표기가. 또 우리는 마라예요. MARA. 그럼 마라로 나갔어. 원조를 이겨버리고 K스타일로 다양하게 재탄생한 마라. 마라의 변신은 못 참지.